선왕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. 금상어가의 초밥 만들기 세트입니다. 여기는 제가 기존에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. 전에 민물장어 그리고 그 전복 해가지고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좀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걸 보고 따로 무슨 뭐 광고비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제품만 한번 지원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어떤 광고주와의 의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앞으로도 그리고 항상 협찬이나 유료 광고는 항상 클린하게 표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성은요. 이렇게 단새우 그리고 이 성게. 야, 요거 페루산 성게. 예, 참치 대뱃살. 그리고 이제 각종 양념들하고 이 생감태. 예. 그리고 밥. 요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33,000원입니다. 지금 판매가 33,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게딱지 장도 좀 서비스로 좀 따로 이제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거든요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에 정보가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네, 하이볼도 한 잔 기가 막히게 한번 말아봅시다. 아, 야씨 이쁘게 좀 담고 싶은데. 야, 제가 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회로 성게 우니라고 하죠. 자, 요거는 좀 이따 놓고 우니가 잘 보이게. 와, 대뱃살은 위쪽으로. 자, 아우, 야, 대뱃살 기름 봐라, 기가 막히다 아주. 세트가 이제 요렇게. 지금 제가 여기 저 오늘 소개한 세트는 요렇게 해가지고 딱 요 세트로 오고 33,000원. 예. 아, 중뱃살. 오, 요거는 따로 좀 챙겨주신 거. 자. 너무 사랑한다. 와, 야, 미쳤다 이거. 탄산수에 먹는데 그래서 하이볼 말면 괜찮을 것 같아갖고 좀 가져왔습니다. 생감태에다가 참치 대뱃살 하나 올리고 한새우. 초밥, 밥,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올려서. 그래서 그냥 다 올린 다음에. 자, 오래 기다렸습니다, 여러분들. 사사. 와! 야, 미쳤다, 이거 봐. 이거 생감태김도 그렇고, 아, 새우 씹히는 살, 그리고 이 기름진 참치 느낌. 야! 거기다 크리미한 이 저 성게. 거기다 밥알이 또 씹힌 느낌 되게 좋네. 바로 한 잔 더 말아야겠다. 안 되겠다. 간장 좀 더 찍은 다음에 쏴서.
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많이 드셔봐서 아실 테지만, 야, 이 참치 뱃살은 씹을 때는 이 마블링 같은 이런 흰 막이 쫀득하면서 씹는 맛이 되게 좋다가 기름짐이 쫙 퍼지잖아요. 아, 야, 입안에 기름 쫙 퍼지는 게 너무 좋네요.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많이는 못 먹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먹냐, 제가 오버한 게 아니라 요 기름이 많은 참다란 거 있잖아요, 이거를 이렇게 이게 지금 고추냉이가 맵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먹잖아요. 참치 기름이 이 고추냉이를 중화시켜가지고 이거 매운맛이 별로 안 납니다. 사사 아우. 중화시켜줘요. 아우. 근데 구성이 이렇게 성게까지 해가지고 주는 구성이라면 사실 33,000원이면 저도 따로 사먹을 만한 구성인 것 같거든요. 물론 요거는 또 따로 오는 게 아니지만, 제가 무슨 뭐 제품 지원해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, 요 성게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먹으려면 우리가 좀 먹으려면 좀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잖아요. 쏴쏴. 아. 아니요. 다 집어치우고 일단 뭐 참치가 먼저 훌륭하지만 이 생감태, 성게, 새우 이게 아니 미친 조합이에요 진짜. 아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아. 갑오징어 회 먹었잖아요. 지금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. 씹으면서 말을 걸어. 야. 어? 뭐해? 소주 안 까고. 와. 아, 물론 하이볼 좋지만. 야, 갑오징어는 먹자마자 바로. 야, 뭐해? 소주. 야, 네 입이 지금 소주를 원할 거야. 기가 막혀요, 진짜. 소주를 확 부르네, 진짜. 와. 미치겠다. 똥. 야, 참치 중뱃살도 넣읍시다. 저 사실 참치 중뱃살도 저도 사실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. 똥. 어우. 갑오징어. 아.
아우. 이거 다 먹어볼까요? 이거 사면은 주는 뭐 서비스 게딱식장이라는데요. 밥 같은 거 좀 비벼 먹으면 맛있을 텐데. 아. 아우. 아우, 그냥 먹기에는 조금 짭짤하다. 밥에 해 먹어야겠다. 이 용도가 어차피 밥 비벼 먹으라고 준 용도니까. 밥에 확실히 좀 비벼먹는, 볶아먹는 이거라서 그런가, 장이라 그런가, 좀 짭짤합니다. 그냥 안주 생각하고 먹었다가, 뭐 조금씩만 먹으면 괜찮을 것 같네. 여러분, 사서. 아. 나음. 나. 쏴서. 아니,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까요? 내가. 아우. 알았다. 알았다. 겁나게 잘 먹어버렸네. 아유. 자, 여러분들, 이제 내일 또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모두 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. 자, 여러분 또 다음 영상, 다음 라이브 인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